웃음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비식 타임. 남들은 헬스장 할 때 운동을 한다는데 저는 사람 구경하러 가요. 재밌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단 득음하려고 헬스장 오는 분 고작 스쿼트 한번 하면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분들도 있고요. 오전에 오시는 아주머니분들, 내가 어제 떡 좀 사왔거든 이거 좀 먹어봐. 어머머, 나 통했네 통했어. 나 컵라면 사왔는데 이거랑 같이 먹을까? 아주 그냥 뷔페를 차리시네요. 헬스장에서 진짜 살 빼는 사람 10명 중에 2명뿐이에요 생각 없이 그저 깔깔 웃고 싶다면 수요일 1시 최파타로 찾아와주세요. 말 한마디에도 매력이 뚝뚝 떨어지는 출구 없는 마성의 내 남자와 함께합니다.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원고에 적힌 대로 이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뭐 잘생긴 순서인가요? 아니면 뭐 재산 뭐 등록순인가 나이순 뭐. 아닌가요? 아 나이순이에요? 일단 늙은 순서대로. 예. 아니, 몸에 이제 근육량 순서인 것 같아요. 예. 근육량 아, 근육량 순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맞아 떨어지네요.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48kg니까 가장 근육이 없거든요. 아니요, 아이돌 모르세요? 아이돌들 보면은 센터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 저희 중에 약간 카리나 씨 역할인가? 제가요. 네. 아, 논란이 되겠네. 자, 우리 뭐 오랜만에 네 일주일 만에 네 자 우리 각자 자기 소개 한번 하면서 원샷 한번씩 처음 보시는 분들이 네, 네. 아, 지난번에 제가 너무 그 감성이 깊은 노래로 여러분께 찾아뵀었죠. 네, 감성 발라더 이용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진짜 모르는 사람은 진짜 발라도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혜준입니다. 사실 제가 저번 주에도 잠시 또 자리를 또 함께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또 많은 분들께서 또 이렇게 연락을 주셨죠. 네? 연락을 줬어요? 누가 줬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줬다고 했는데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근데 형 다이어트하는 건 좋은데 네. 지금 하면서 톤이 한 두 톤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요? 네.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아, 에너지가요? 아니, 저 너무 넘치는데. 아니, 지난번에 그 달코 다른 느낌 살려주세요. 네, 네. 방송쟁이 느낌이야. 네, 네. 지지단주에 태음을 돌려. 저 지금 똑같지 않나요? 지금?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이렇게 톤 떨어질 거면 닭가슴살이랑 견과류 먹지 마요. 형 그냥 평소에 먹는 거 삼겹살 먹고. 그래. 아, 제가 더 일단 파이팅 하면서 올려볼게요. 지금 몇 킬로 빠졌어요? 지금 대략 이제 10킬로 안팎으로 조금 이제 빠졌는데요. 네.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아, 네. 얼굴 반쪽 됐네요. 진짜 많이 반쪽 됐죠. 진짜로. 여러분 얼굴 반쪽 됐죠 이러면요. 그래야 되나 막 이런 게. 반쪽 됐죠. 제발 한 번이라도 겸양을 떨어주세요. 그게 안 되는 게 뭐냐면 제 일상을 보면 제가 너무 이게 다이어트에 힘이 들어. 지금 화정 누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너무 달콤하잖아요. 이거 이 잠깐이라도 달콤함을 느껴야 돼요. 어차피 이 이후로는 또다시 좀 힘들어질 거니까. 네, 반쪽됐어요. 그래. 네. 이뻐요. 네, 코가 더 오뚝하네. 좀 어떻게 졌죠? 코끝에 볼펜으로 점 찍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흔히들 이제 고소용점, 한가인점. 아, 여드름이구나. 코끝점, 사람 홀리는 점이라고 하죠. 네네. 사막이 딱 보면 이게 계속 보게 돼요. 건버선, 건버선. 누가 홀렸어? 누가 홀렸어? 누가? 네. 볼펜으로 지금도 찍었어요. 지금도 이제 카메라 보시면 많이 홀리시죠. 우리 민스. 네, 안녕하세요. 코미디 아티스트 김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태원 클래스 머리 했네. 예. 저 요즘에 그 크로컷이라고 유행하고 있어가지고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 어떤가요, 누나? 소개 다 했어? 예. 소개 다 했어? 여기까지 일단.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예전에 그거잖아요. 이태원. 네, 맞아요. 박서준 씨. 예.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박서준 씨보다 먼저 했어요. 아, 그래. 진짜로. 아, 맞아요. 그 옆에서 그래. 제가 목도를 했거든요. 근데 박서준 씨가 하기 전에는 야, 뭐 이런 머리를 하고 다니냐. 너 진짜 이상한 머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박서준 씨가 한 거 보고 아, 너가 저거 보고 이거 했구나. 그러니까. 고마워요, 형. 아니, 그런데 이런 컷은 박서준 씨가 하기 전에도 있었죠. 누구였죠? 아니, 그 전에도 뭐 많은 분들이 있었죠. 6.25 전쟁 끝나고도 많이 있었어. 아니, 그러니까 많이 있었어. 6.25 아니에요. 다 있었어.
그럼 바보샵에서 한 거예요 누나. 학도병 학도병. 근데 바보샵에서 한 건데. 다른 분들이랑 이 크로컷은 다른 게 민수 씨만 특별한 그 유니크함이 있어요. 왜냐면은 크로컷 밑에 일자 주름이 있거든요. 저게 매력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크로컷을 들면은 그 M자 디테일이 또 숨어 있어요. 항구가 두 개 있어요. 항구가 많이요. 많이 있어 많이요. 지금 TV에서도 이런 비클로즈업은 못 봐요. 지금 세 분 다 그렇게 비클로즈업 들어가거든요. 예예. 아 좋네요. 타이트다 타이트. 와 근데 반이 쪼개져 있네 얼굴이. 그래 아티스트의 느낌이 있어. 진짜. 자 우리 브레인. 네 시작의 브레인 대내 전두엽 후두엽 네 정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영 씨 카메라 좀 봐봐요. 근데 어디를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보라 말이야. 화정 누나 보고 있어요. 저기 보라 말이야 여기. 아 근데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몇 달째 턱에 여드름이 안 없어져요. 이게 나이가 먹잖아요. 점점 이제 한 해 한 해 먹어가니까 네. 재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안타까운 게 왼쪽은 깨끗하거든 형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지금 나이 얘기를 하니? 재생이 안 된다. 네 사실 누나는요 제가 볼 때 이게 피부가 정말 너무 좋으세요. 그 진짜 제가 이 어떤 이 피부 관리의 비법을 알고 싶은데 그건 제가 볼 때 타고난 것 같아가지고 따라할 수가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이게 피부가 그냥 애초에 좀 힘든 피부로 태어나가지고 누나를 따라갈 수가 없다. 사실은 화정 누나는 피부가 선천적이지. 아니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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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적. 왔다 왔다 피부도 왔다. 선천적. 왔다 왔다. 자 펜션 왔다 펜션 왔다. 가자. 아니야 아니야. 말씀하세요. 아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그때 라디오 끝나고 그냥 누나를 네이버 한번 쳐봤어요. 근데 보니까 제일 관련 검색어 위에 뜨는 게 최하정 리즈 시절이에요. 아 정말? 그래서 제가 첫 들어가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Right 뭔데? Now지 지금이지. 아니야? 죄송해요. 제가 대답을 바로 내라고 해야 되는데 인스타워하는 거 대답을 바로 내라 해야 되는데 화정님 화정님 나 리즈 시절 언제예요 준 씨? 화정 리즈 시절은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맨 오른쪽 거 맨 오른쪽. 우와 뭐야? 진짜 나 진짜 반했어. 근데 이거는 근데 왜 그래? 나는 뭐 화정 누나 리즈 시절은 지금이 최고인 것 같은데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돼? 이거 얼마 안 됐는데. 아니 진짜 너무 예쁘세요. 내려, 이거 내려. 어제 사진이네 뭐. 내려. 이거 그저께 사진. 어머 내려주세요. 어머 여러분 죄송해요. 네. 2312님이 오늘따라 옹기종기 앉은 네 분이 너무 귀엽네요. 너무 귀엽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네 분은 사석에선 별로 안 친하시다면서요. 아니 안 친한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주 안 어울리는 일로 계속 어울리다 일로. 보니까 따로 약속은 안 잡네요. 근데 혜준 형이랑 용종은 그래도 가끔씩은 저희들은 자주 만나요. 좀 보는 편이고 사실은 민수는 굉장히 그 정말 아티스트예요. 예. 저희랑 있어도 그 중에 좀 아티스트라 자유분방해요. 민수는 저희랑 개인 약속은 안 잡는데 이제 타 가수들, 이제 아티스트들이랑 가수들. 아니 보통 자기보다 이제 부동산에도 괜찮은 분들이랑 조류를 해서. 정확히는 자산이 높은 분들. 아니에요. 부동산 프로를 만들자 이렇게. 리얼 에스테이트 프로. 112호님이 수도권엔 비가 그치고 화사한 햇살이 비추네요. 혜준님과 피식대학 세 분의 유쾌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수요일이에요. 진짜 너무 감사하네요. 맞아, 진짜 맞아. 사실 수요일이 또 일주일에 딱 중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요걸 잘 넘어가면 또 금방 내려가니까. 맞아요. 네. 김나니 씨가 네 방학한 우리 집 삼남매가 지난주 피식타임을 처음 듣더니 왜 이리 재밌냐며 친구들 SNS에 얼마나 홍보를 하던지 지금도 친구들에게 피식타임 한다며 고릴라 깔고 듣는 법까지 설명하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 너무 착하네요. 우등생 모범생 진짜 최고. 그러니까 그 삼남매가 네. 느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도 딱 그 느낌이 있어서 그치. 그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보면 어떤 느낌의 아이인지 알잖아. 저번에 그 방학했던 그 삼남매잖아요. 이제 대학생인지 초등학생인지 모르는. 제가 볼 때 그 SNS에 홍보를 얼마나 하던지 하는 거 보니까 대학생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삼남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자 브레인 재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헬스장인데요. 헬스장에 가면 정말 재밌는 분들이 많잖아요. 운동하러 와서 러닝머신 위에서 TV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만 크게 지르는 분들도 있고요. 또 PT 선생님이랑 너무 과하게 친해져서 운동하다가 앉아서 수다 떠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헬스장에서 만난 재미난 사람, 헬스장에서 생긴 재미난 에피소드나 사연을 소개해보겠습니다.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재미있는 사연에는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번 주제가 이제 헬스장인데 뭐 다들 헬스장은 좀 다니시나요? 우리 민수 빼고? 아니 뭐 저... 민수는 안 다녀요? 아, 저 다니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저 다니고 있어요, 요즘? 네, 저 형이랑 저 친형이랑 같이 운동해요. 아, 진짜?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결과가 없으면 원래 이제 반환 청구도 하고 그러나? 예. 안에 내장부터 이렇게 근육을 키우는 사, 약간 필라테스처럼 약간 태양씨 몸 아시죠? 약간 그 안쪽에서부터 태양이 몸을 걸어난다. 시장에 가서 그 정도 운동을 하신다고요? 태양씨요?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내장지방 태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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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처럼 태연씨 태연씨도 운동 많이 하세요. 예. 눈코입 태양 예, 눈코입 예. 그러니까 다들 헬스장을 가는 거잖아. 네. 예. 저희는 또 이 보디빌딩 컨텐츠도 진행을 하면서 작은 또 대회도 출전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용주 씨는 지금 요요가 온 거예요? 아니 저 지금 굉장히 좋은 컨디션이에요. 용주 형 지금 벌크업한 상태인데 네. 용주 형이 진짜 몸이 좋아요. 딱 사실 민수랑 저랑 항상 얘기하는 게 용주 형은 진짜 누드를 한번 찍어야 된다. 네, 몸이, 지금 찍고 몸이 싶어요. 예쁘니까. 지금 당장 벗어서 지금. 아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요가 온 거예요. 이거는 뭐 부에서 살이 쪘다 이게 아니라 질문을 유도하는 거예요. 아셨죠? 아 역시 명예 MC. 예, 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SBS 가장 오래서 계셨다고요. 예. 저희가 못 따라갔네 그 공력을. 예. 그럼 그거 몰랐어요? 저 뭐 예, 아직 예.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Voice of SBS. 그래. 그래. 메모도 하고 그래. 우리 브레인은 안 다니시나? 아니요 저는 사실 거의 그러니까 저번에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맨날 일만 하니까 하루만 우리가 오전 중에는 딱 그 헬스하는 날을 잡아서 운동하는 날을 잡아서 각자 운동을 하자 해서 한 일주일에 한 번은 PT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일 때문에 치여가지고 예. 자꾸 그걸 못하게 돼서 한 2주에 한 번 하고 막 그래서 결국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뭐 다 일 끝나고서 운동할 시간을 나는 사람은 없죠. 아 심심한데 운동해볼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맞아요. 운동하는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PT푸어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PT푸어. 그러니까 저기 그 지푸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하우스푸어만 있는 게 아니라 돈이 없지만 그 돈을 받는, 아껴서 PT를 받는 거야. 하우스푸어 하는데 왜 민수를 이렇게 너무 제 턱에 대고 너무 제 턱을 가지고 하우스푸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하우스푸어 명품푸어 PT푸어 패션푸어 인생푸어 라이프푸어 헤어스타일푸어 보통 예. 아이고 강은지님이 민수님이 민수님 힙이 애플이 배우였네. 아, 역시 아시네. 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니, 어떻게 알아요, 강은지씨가. 아, 제가 예. 컨텐츠에서 항상 보여드립니다. 지금 청바지를 입고 와서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반바지라서. 그러면 애플 힙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쿼트 같은 거 엄청 열심히 하는 건가? 솔직히 좀 타고난 것 같아요. 아, 그래. 제 힙은. 너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반쪽이었는데, 반쪽이 이런 느낌. 그치, 그치. 그 느낌이야, 형. 타고난 거 왜 안 봤잖아요. 어, 나 봤지. 많이 봤지. 괜찮지 않아? 어, 근데 확실히 말씀하세요. 업은 확실히 돼 있어. 예. 선천적이다. 근데 뭐 옆에서 첨언하자면은 타고났다기보다는 민수 집이 고지되었어요.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그게 자연 그예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면은 예. 예. 생기잖아요. 아, 흑석동이 예. 그렇게 언덕인지 알았냐고. 그러니까 흑석동에서 제일 높은 데 살았거든요. 예. 그러면 보통 이제 헬스장을 이용할 때 네. 어떤 헬스장을 끊게 되나요? 보통 아 이거 솔직히 말씀드려도 예. 되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희생할게요. 모든 남성분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물 좋은 곳? 예, 좀 있는 곳으로 가면은 마지막 하나 못 칠 때 그분 보면서 약간 힘내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네. 저는 동의 안 합니다. 저는 저도 동의 그냥 그 선생님들의 어떤 경력이나 아, 또 환경 이런 것만 보거든요. 아, 헬스 안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이요. 아 정말? 2년 됐습니다. 아니 그런 것도 찍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예. 2년 전인데 그 헬스 컨텐츠에서 이제 제가 정말 놀랍게도 먹방 컨텐츠로 바꿔버려가지고 헬스복을 입고 짜장면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인기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이겁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꾸준히 진짜 나는 혜준님 진짜 꼴보기 싫어. 지금 뭐가 꼴보기 싫은데요? 지금 내가 여기서 지금 꾸준히 지금 헬스장을 가장 잘 열심히 다니는 건 우리 혜준 씨뿐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혜준이한테 질문 딱 하려고 했는데 이미... 그 너무 건방진 표정으로 그래 와봐 웃으면서 와봐 어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혜준 지금 계속 다니잖아요. 네.
어디 집 가까운 데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뭐 유명한 코치가 있는 데 다니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어디를 다녀요? 저는 일단 헬스장은 예. 가까운 곳이 가장 먼저예요. 진짜로 저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가 헬스 전문가로 좀 얘기할게요. 진짜. 전문가요? 헬스장은 가장 가까운 곳에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 화정 누나가 말씀하셨죠. 그 PT4라고 생긴다고. 사실은 PT라는 게 개인 레슨이다 보니까 돈이 조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럴 때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헬스장들이 있어요. 어디냐면 집 앞에 정말 그 피트니스장보다 동네 헬스장 있잖아요. 그곳에 가잖아요. PT를 안 끊어도 옆에 아저씨들이 PT를 시켜줘요. 그분들은 두세 시간씩 그냥 기쁘셔가지고 시켜줘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워하는 걸 너무 행복해하셔. 다음날 왜 안 났냐고 물어봐요. 진짜로 계속 PT가 필요 없어. 그분들하고 운동하면 몸이 그냥 커져요. 그러네. 천연 PT네요. 천연 PT. 자연 채취해서 나중에 진짜 응집돼가지고 나중에는 막 소주 한 잔씩 먹으면서 더 친해지고. 진짜 좋아요. PT하고 소주하고 PT하고. 꿀팁. 그치. 근데 몸은 만들어 주시지만. 끝나고 나서 몸을 또 살찌게 하잖아. 근데 이제 그건 본인의 그 이후에 본인의 관리인 거야. 진짜 확실하게. 그럼 지금은 PT를 받아요? 저 PT를 받고는 있는데 제가 이 살을 좀 빼야 되는데 네. 이게 근육량하고 같이 늘어나니까 몸무게가 빠지는 게 조금 더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몸무게로만 재기 때문에 체지방을 따로 재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 지금 PT를 잠시 멈추고 예. 유산소를 하루에 오전 오후 이렇게 나눠서 계속 달립니다. 뭐 하루에 평균 2시간 이상을 유산소.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몸을 목표로 잡은 게 약간 자기도 호리호리한 몸을 만들겠다. 거의 약간 아이유 씨처럼. 르세라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만든대요.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때 보여드렸던 어떤 그 근육과 그 장근육의 차이가 좀 더 있죠. 예. 조금 더 뭔가 이 저걸 좀 날카롭죠. 저걸 이제 다 빼고 이제 아이유 씨나 르세라핌님 하얗게 입고 이제 원피스를 입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자님들 이거 기사 내주세요. 김혜준 목표 아이유. 몇 킬로 더 빼야 돼요? 지금 여기서 대략 뺀 만큼 더 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아니 10킬로까지는 아니고 한 이제 한 6킬로 정도 10킬로 정도는 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한 3주 남았어요. 아이고. 아유 태엽 다시 가봐야겠다. 네네네. 3주면 괜찮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뭐 열심히 또 날릴 거기 때문에. 네. 좋아요. 김사랑 씨가 제대로 각 잡고 운동하고 갓 생을 살아보려고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헬스장 아래 1층 가게에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참나. 저 헬스장 간 지 3주 됐을 때 공사하던 그 가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뿌링 치킨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하. 갓 생은 무슨 이번 생은 망했다. 아니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나? 그 헬스장 그 지하 이렇게 1층에는 맛있는 집을 일부러 많이 해놓는 것 같아. 저도 저 다니던 헬스장 같이 다니던 헬스장에 제가 이제 제일 오래 다녔는데 그 바로 위에 카페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카페에서 빵을 매일 아침마다 굽더라고요. 그 냄새. 빵 굽는 냄새는 진짜 못 이기잖아. 그 냄새랑 비주얼이 이거는 심지어 제가 몇 번 먹으니까 저 운동하는 거 알고 예. 그 무슨 프로틴 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팔더라고요. 근데 말이 프로틴 빵이지 빵이잖아요. 맛있어. 그러니까. 설탕 많이 들어가고. 그래. 사실 굉장히 윈윈인 관계죠. 그렇게 되면. 진짜. 배고프니까 계속, 빵을 먹고 계속 빵을 먹고 빡기. 조금 찌면 또 헬스를 다니고. 그렇죠. 윈윈이죠. 네. 그러니까 삼겹살에 냉면 파는 집도 많고. 맞아. 제가 예전에 운동하던 때는 거기가 2층이었는데 2층에서 러닝머신을 타면 바로 건너편에 되게 유명한 햄버거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거 끝나고 저기 가서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안 돼.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헬스장 측에서 그렇겠지만 건너편에 햄버거에서 햄버거 드시는 분들은 더 맛있을 거예요. 막 앞에서 뛰고 있는데 어휴 쟤들 좀 봐봐 이러면서 햄버거 봐봐 얼마나 맛있어. 아이고 참. 우리 그 민수 씨는 네. 운동하는 여자 좋아요? 아우. 예, 너무 좋죠. 너무 좋아하죠. 예, 예. 네. 민수는 항상 사랑에 빠져요. Always. 예. Always fall in love. 예, 뭐 운동한 여자랑? 예, 운동하는 여자 너무 좋고 예. 어쨌든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또 운동하는 여성분은 또 운동한 남성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죠. 예. 관리하는 남자.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한 여성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여성분이 민수 씨를 안 좋아하는 거겠지. 그렇죠. 너무 뼈를 때리시는. 아, 그래요? 그럼 본인은 운동하는 남자가 아니면 뭐 하는 남자예요? 코미디 아티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오케이. 코미디 아티스트. 아, 코아, 코아. 그래, 그래. 코미디 아티스트. 근데 아니, 민수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 어. 뭔가 코미디 뒤에 뭐가 더 붙어야 돼. 아, 말이 너무 좋네요. 코미디 아티스트. 코미디 아티스트. 감사합니다. 예. 자, 아이고. 지코면은 우리 민수 라이벌인데. 아, 예. 예, 예. 자, 지코의 아티스트 듣고 4부로 돌아와서 헬스장에 대한 여러분의 사연 더 많이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We are, we are, we are this baby. We are, we are, we are this. Yeah, go.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Come to me. 화정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원의 누나 아아 원의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피식타임. 오늘의 주제는 헬스장입니다. 9496님이 친구들이 헬스장을 가야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헬스장 가서 여자 만나려면 아 남자구나. 헬스장 가서 여자 만나려면 관리를 좀 하고 가야 돼. 너 겨털 밀었어? 겨털은 필수로 밀어야 되고 피부도 좀 신경 쓰고 가. 이래서 진짜 겨털을 밀고 갔는데 여자친구를 만나기는커녕 샤워하면서 거울 볼 때마다 너무 머쓱해요. 맞아. 우리가 사실 요즘은 뭐 기본적으로 어디 가면 왜 이렇게 장비나 의상을 좀 챙기잖아요. 아, 그럼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그렇죠. 약간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게 털이라는 게 중요 부위에 땀을 예. 좀 흡수하려고 있는 건데 예. 어느 순간부터 저도 약간 컨텐츠에서 나시를 입는데 민소매? 예. 네. 이게 입을 보여줄 때마다 약간 민망하더라고요. 어. 저도 민 적이 한번 있어요. 어. 밀고 나니까 이제 잘할 때 따갑잖아. 아, 따끔막 따끈따끈하니까 계속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저 이렇게 공기 통하라. 아, 그래서 그런구나. 계속 이렇게 하고 흔들고 어깨 올리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불량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예. 나는 고통스러웠던데. 우리 브레인 씨는 예 그런데 갔을 때 좀 아 좀 좋은 옷을 입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해요? 아 저는 사실 그런데서도 알아주는 옷이 좀 있잖아. 아 있죠. 예, 있죠 있죠. 예, 예. 저는 사실 그 최근에 저희 컨텐츠 하면서 저 그 로니 쌤이랑 스티브 쌤이 만든 예, 예, 티셔츠가 예. 있어요. 아. 근데 그게 여기 가운데 그냥 헬스 교실 돼 있고 등에 황득근 이렇게 써 있거든요. 어 경매하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래서 이게 그래도 헬스하라고 만든 옷이니까 입고 가서 한번 해봐야겠다. 예, 예, 해가지고 예. 그걸 입고 예. 실제로 헬스를 했습니다. 아, 아 진짜? 어 실제로 어때요? 했어요. 어때요? 어 시선이 사람들 주변에 안 하죠. 어 사람들이 예. 뭐야? 그치. 뭐하는 놈이야? 근데 그래서 저만 당할 수 없어가지고 예. 트레이너님한테도 트레이너님 이거 저희 하는 건데 예. 입고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트레이너님이 예. 하루 종일 그걸 입고 또 열심히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데 갈 때도 여성분들 너무 막 쫙 달라붙는 거 입으시는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몸매가 너무 좋으니까 나 같아도 저런 몸매면 저렇게 한번 입어보겠다 싶은데 와 그래도 그 너무 또 시선을 받으니까 맞죠. 너무 많이 받고 또 사진을 또 많이 남기세요 그런 분들이. 아, 그리고 그분들이 또 사진을 또 잘 찍어요. 저도 그냥 찍어봤는데 몸이 형편이어서 그런가 이게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더라고요. 사장된 사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화로 자주 안 가는데 꼭 가면은 이제 땀에 범벅이 됐을 때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그 스토리 올리면 나 관리하는 남자. 뭔가 좀 이런 걸 좀 어필할 수 있는. 아, 사실 붓기도 좀 빠져 있고. 진짜 요즘에 가장 이제 핫한 거는 또 좀 지나긴 해,
했지만 그래도 오운완. 아, 오늘 운동 완료. 아하, 아, 예. 그래서 뭐 이게 변형된 것도 좀 있더라고요. 오운안 나 어. 오늘 운동 안 했어. 안 했어? 네. 뭐 약간 이런 것들. 그쵸. 자, 2910 님이 네, 제가 동네 헬스장을 다니는데 동네 헬스장 특징이 정 많은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많아요. 제가 학생 때부터 다니던 곳이라 거의 모든 아주머니 아저씨들이랑 이모 삼촌 하며 지냈는데 제가 몇 년간 취업 준비하다가 드디어 취뽀 한 날에 엄마봐 우리 영주 취업했대 수잔자 진짜가 이야 잘됐다 야 좀 전해야지 이야 영주 축하해 야 저기 용주 취업했대 S전자 아유 S전자 취업했대 아이고 아이고 축하했대 축하해 박수 한번 주자 그래 박수 한번 쳐 이러면서 헬스장에서 단체로 박수를 받았네요. 물론 좋은 회사에 입사한 건 맞지만 누가 보면 자원급제한 줄 알겠어요. 아, 자원급제죠. 요즘은 헬스장 이모 삼촌들이 언제 장가갈 거냐고 그렇게 우리 엄마보다 더 닥달하십니다. 그러니까 동네 헬스장은 이렇게 정신스러워서 니일도 내일 내일도 니일 그래서 몸은 못 만든다는데 아니 왜냐면 그렇게 막 일로 와서 이거 달걀 좀 먹고 그쵸, 가 맞아. 어제 그냥 밥솥 했다가 난 서른 개 쪘어. 그런데 갖고 가 해준다 이거 갖고 가 저기만의 그 분위기가 확실히 있고 이제 가끔 저도 이제 저런 헬스장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너무 좋아요. 저런 분위기가 정말 가족 같고 좋은데 그냥 가끔씩은 나 혼자서 운동하고 싶을 때도 있어 사람이. 그치, 그러니까 그치. 그냥 나 혼자 내가 그냥 전에 배운 거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하고 싶은데 아 일라 꼭 쉐이크 들면서 오세요. 이렇게 아저씨분들 이렇게 등치 크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쉐이크 탁탁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하고 와가요. 와가지고 그냥 웃고 있어요. 내가 운동 끝날 때까지. 그러면 말 한마디 거시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럼 웃고 있으면 내가 안녕하세요. 그치. 그때부터 자세히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아. 그러면 또다시 지옥의 한 시간 반을 시작하는 거야. 좋은, 굉장히 장점도 그치. 있지만 단점도 조금 있다. 근데 사람이 어떤 때는 같이 그 달걀 먹고 고구마 먹고 이러다가 어떤 때는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요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그 문을 들어섰을 때 나의 노선을 결정해야 되잖아. 판단을 아웃사이더로 갈 거냐. 그러니까. 이 무리에 낄 거냐. 아유. 헬스장에서 봤는데 건방지더라고. 말 한마디도 없이 이렇게 갈 건지 TV에서 보는 거랑은 정반대야. 너무 착해. 성격이 너무 좋고 싹싹해. 노선을 정해야 돼. 그렇죠. 이거 확실히 어떤 노선들을 선택하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알아봐주는 그런 헬스장이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각자 아웃사이더들이 많은 헬스장이에요. 예, 예. 서로 아는 척 안 하고 각자 운동하는데 근데 유독 그 이제 회원분들이 특징이 있는 게 트레이너님이랑 친해요. 그러니까 서로 안 친하고 트레이너님한테만 친하니까 그치, 또 친해야지, 트레이너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트레이너를 하면서 살이 쪘다고 왜냐면 회원들이 다 자기한테 먹을 걸 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못 빼겠대. 그러니까 줬는데 그 앞에서 안 먹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커피를 막 하루에 두세 잔씩 받고 뭐 하고 하니까 계속 먹는다. 막 떡 같은 거 먹고 막. 저는 헬스장에서 알아본 건 너무 좋은데 샤워실에서는 좀 말 안 거셨어요. 홀딱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잘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딜 잘 보고 있는 거지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욕실에서만큼 가장 그런 거 느낄 때가 남성분들은 그 샤워실 들어갔을 때예요. 탈의실. 탈의실 때. 거기서 이제 옷을 벗었을 때 친해진다고 아니면 상하이가 아니요 그 뭔가 분위기가 딱 나눠져 이렇게 되게 사람이 위축되고 이렇게 몸이 좋으신 분들은 옷을 더 벗고 있어요. 드라이기 말리는데 오래 말려. 막 계속 말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막 사진 찍고 다 하고서 타이밍 맞게 같이 탈의실로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주섬주섬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는 약간 신비함이 있는 거야. 저 사람 배는 어떻게 생겼어요. 제가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니까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정확히 어제예요. 제가 어제 거기에 다니시는 연예인분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만나서 제가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하고 운동이 끝났는데 제가 씻을 타이밍에 그분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나는 상상을 해봤을 때 초면에 요번에 만났는데 그치. 거기 들어가서 이것이 안 되는 거야. 너무 가깝지. 그분이 나올 때까지 유산소를 좀 더 탔어요. 저는 사실 덕분에 운동을 더 했네요. 진짜 어제 일이었어요. 그래. 그렇게 되겠다. 조심스럽죠. 네. 여자들도 좀 그렇지. 여성분들도 그런 게 있나요?
아무래도 좀 배 힘 좀 쉬고 아, 그런 게 있죠. 각자 사실 예, 뭐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이 이제 배에 딱 힘 주고 예. 끝인데 어,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근데 실제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 게 근데 웃긴 게 저를 알아본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뭐냐면 들어갔더니 이제 빨개 벗고 이제 어, 그 닦고 있었어요. 수건으로 막 닦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어떤 아저씨가 저한테 어? 어, TV에서 본 것 같은데? 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 맞죠? 맞죠? 해서, 아, 예, 하고 웃었는데, 갑자기, 어, 우차싸에서 본 것 같은데? 우차싸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우차싸나 개콘이나 그러니까 다 똑같다고. 그렇죠, 똑같다고 예. 생각을 하시죠. 예. 맞아요. 예. 아이고, 맞아. 그런데서 참, 그래요. 그렇죠? 3229님이, 헬스장 처음 가면 가벼운 것부터 살살 시작하라고 하는데 왜 이상한 오기가 생길 때 있어요. 주위 시선이 의식되잖아요. 아, 그래서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벤치프레스 40kg에 들다가 살려주세요. 어. 주님 살려주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저 팔 떨어질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오도방정 떨고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요. 어우 창피해. 예, 2754님 맞아요. 네, 2754님. 이럴 때 되게 조심해야 되잖아. 맞아요. 그렇죠. 그때 옆에 진짜 도와줬어. 있는 사람 없으면 큰일 어, 진짜, 나죠.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쾅 놔도 안 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만약에 진짜 정확히 딱 눌리면 되게 위험할 예, 수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옆에 있어요. 누가 있다든지. 맞아. 저희끼리 이제 저희끼리 한창 그 헬스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아. 그래가 저희끼리 한 2주 정도. 아, 2주 정도. 아, 그 빠져 있으면 저희끼리 이제 전날에 너튜브에서 각종 지식들을 다 예. 모아서 서로 만나면은 이 몸으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막 먹혔잖아요. 어. 어떤 것이 정석이냐. 너 자세 틀렸어. 뭐 하면서 어. 그러면서 너 왜 회전해야 돼? 왜 회전해야 돼? 아, 무게 이렇게 처음부터 많이 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서로 이제 봐주는 거예요. 실력도 없는데 뭐 해봐, 들어봐, 들어봐. 근데 실제로 못 들 때 저희가 실험해본 적이 있어요. 힘이 있을랑 말랑 못 들 때 민수가 저 귀에다가 진짜 욕을 해주니까 예. 상 저의 어떤 인격을 깎아먹으니까 순간 힘이 뭐라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치, 그치. 아 그랬네. 그 순간 하니까 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이 확 도는구나. 형을 위해서 그런 거지. 고마웠지만 기분은 더러웠어. 아, 왜 욕을 해? 진짜 그 내가 실험하는 거 봤는데 어, 풀장에서 이렇게 이제 줄을 연결해서 거기를 이렇게 이제 건너가는 거야. 내 막 다 힘이 빠졌어. 진짜 못 건너가. 근데 크게 아이 오브 더 타이거를 틀은 거야. 빠밤빰 막 그런 거 하니까 또 건너가는 거야. 어, 맞아 사람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운동할 때 그 음악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저도 이거 이제 스쿼트 같은 거 이제 들고 한 뭐 한 40kg짜리 이렇게 들고 스쿼트를 하자는데 그 비트에 맞춰서 자꾸 그치, 올라가고 있어요. 내려가게 되는데 이게 그 힙합 비트처럼 조금 둥 탁 이런 거면은 그래, 이렇게 되는데 갑자기 EDM이 나와버리면은 두두두두두두두빠빠빠빠 이렇게 나와버리면 약간 이게 지금 시작부터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그게 좀 증명된 예, 거잖아요. 예. 이게 뭐 BPM 빠른 것들은 예. 확실히 진짜로 그래, 이게 좋다고 맞아. 그리고 그 기분이 업이 되지. 맞아 맞아. 특히 뭐 약간 그 일렉 기타 소리 들으면은 그때 약간 포토 타임이거든요. 빰 빠바밤 빠바밤 이러면 이제 다 보면 사진 찍고 있어요. 66672 저희 헬스장에 꼭 제가 가면 앉아서 신문 보는 분이 계세요. 어. 운동복 입고 운동장갑까지 끼셨는데 어찌나 점잖게 앉아서 신문을 보시는지 아저씨 집에 가서 편하게 보세요 신문. 아. 이런 분 봤어요? 이분 누군지 정확히 알아요. 제 옆에 어. 가까이 있어요. 어. 김민수 씨라고. 어, 정말. 신문 애독자고. 어. 네, 신문 아,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헬스장에서 안 봐요? 헬스장에서 봐보세요 한번. 히트야. 우리 이제 우리 토요일 날 네. 우리 양치순 과장님이 네네네네. 나오시는데 네. 헬스장에 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대요. 아니 어. 남이 기구도 못 쓰게 기구에 딱 앉아가지고 그냥 아. 신문을 그냥 한 시간 내내 거기서 본대. 아 신문도 신문이고 솔직히 말하면 스마트폰 보시는 거 어, 거기서 많아요. 너무 많아. 네. 아, 게임을 그렇게. 헬스장이 또 시원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시원하고 예. 사실은 이렇게 뭐 시험 기간 때는 뭐 백번 토론도 재밌다 그러잖아요. 예. 참 그 벤치프레스 의자 앞에서 핸드폰 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래. 진짜. 아 그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러니까 변기 다음으로 재밌어요. 다음 들기 전까지의 그 순간이 제일 재밌지. 어, 너무 재밌어. 아 민수야 요새 신문 보는구나. 네, 이거, 어. 네 보고 있습니다.
8002님이 네, 저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 뛸 때 괜히 옆 사람을 의식하면서 나 혼자 경쟁할 때가 있어요. 맞아. 저 사람보다 오래 뛰다 가야지.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어느 날 제 옆에 있는 분도 저처럼 속으로 저랑 경쟁을 하는지 뭔지 죽어도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저 그날 2시간 동안 러닝머신 뛰다가 죽을 뻔했어요. 결과는 제가 죽어라 버텨서 이겼습니다. 아, 이거 뭐 상금 주는 것도 아닌데. 승부욕 있으시네. 이게, 네, 이게 묘하게 그냥. 네.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개난 신경전인 건데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원래 러닝머신이 혼자만의 싸움이잖아요. 예. 남이랑 같이 싸우면은 조금 더 할 맛이 나긴 맞아. 해요. 맞아요. 네, 괜히. 사우나도 묘하게 그러지 않아요. 사우나. 아, 사우나 100% 있었죠. 이게 사우나에 사실은 남자들이 이제 오래 그러니까 버티는 거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내가 들어온 지 별로 안 됐는데 다른 분들이 이렇게 오래 있으면 조금. 아, 내가 너무 급하게 나가는 건 아닌가? 아하. 내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치. 그러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나오는 거죠. 맞아. 사실 헬스장이나 안 만두지지만 저는 뷔페에서 그런 경쟁심이 좀 생겨요. 어디요? 세 그릇 먹은 거야? 뷔페. 잠깐만 기다려봐. 기다려 너. 좀만 기다려. 이거 안 먹어본 게 내가 있어서 그래. 기다려봐서 뷔페에서 그런 경쟁심이 생겨요. 쓸데없는 그래, 정말. 그래. 아이스크림도 근데, 먹어? 근데 뷔페 가면 의외로 많이 못 먹지 않나? 맞아요. 근데 이제 옆에 같이 뛰는 러닝메이트가 있으면. 그렇지. 맞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앙투라지를 만들어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뷔페 갈 때는 진짜 잘 먹는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 더 전투력이 생겨. 맞아요. 그렇죠. 민수 같은 애랑 가면 큰일 나. 아유, 아유. 돈 낭비. 그래. 돈 낭비. 이만 뚝 떨어져요. 민수는 차라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나아. 신문 봐, 신문. 아니, 그래, 신문 봐. 저랑 그 약간 오마카세 이런 데 가면 좋아요. 조금씩 나오니까 그래, 조금씩 그치, 맛있게 100번 씹잖아. 그치, 근데 조금씩 길게 나오니까 이런 애들 더 그만 주세요. 이런 애들 있어. 없잖아. 그냥 그걸 날 주는데 지금. 그러니까. 서비스입니다 하고 주면 엄청 괜찮아요. 엄청 괜찮아요. 아니, 그 사우나에 있는 헬스장 말씀하셔가지고 생각난 건데 네. 제가 20대 초반에 이게 저기 뭐야. 그 초등학생들도 함께 다니는 수영장 있는 헬스장 다녔었어요. 수영장이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초등학생 친구들 우르르 해가지고 이제 막 샤워하잖아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소변을 이제 샤워하면서 많이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이 쑥 빠지고 나서 제가 이제 헬스장에 가서 씻고 있었어요. 저 샴푸 이제 20대 초중반이었는데 샴푸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쏙 줄기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물줄기가 샴푸로 눈 안 보이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다른 쪽에서 샤워장에 관리하시는 아저씨 분께서 저한테 아이씨 여기서 옷 좀 싸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싼 줄 안 거지. 제가 싸지 않았는데 내가 앞에 안 보이고 샴푸를 하고 있는 와중에 빨개 벗고 저 혼자만 있었거든. 근데 여기가 울리잖아 소리가. 사실 제가 이게 말을 순화해서 하는 건데 욕을 섞어가면서 아 여기서 옷 싸면 안 된다니까. 아 왜 자꾸 싸는 건데 내가 앞에 안 보는 상황에서 홀딱 벗고 욕을 먹는 그 기분이 나한테 잊혀지지가 않아. 진짜 눈도 못 뜨겠고 대답도 못했어. 그냥 계속 욕만 먹었어. 그리고 아저씨 나가시더라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하네. 아이고 2920님이 저는 PT 등록을 했는데 헬스장에 PT쌤이 여럿이 있잖아요. 근데 저를 담당하는 쌤 말고 다른 쌤 얼굴을 보니 박보검인 거예요. 박보검 선생님으로 바꾸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한테 차마 바꿔달라는 말도 못하고 미치겠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근데 이거는 오히려 박보검 선생님이랑 하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글쎄, 안 좋아도 이 사람이. 안 좋아도.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 방법은 일단 없고,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방법 없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그치. 예. 왜냐면 이런 분들이 한둘이 있어요, 지금. 그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하다못해 샵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선생님이나 헤어 선생님도 이렇게 딱 정해, 이렇게. 왜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확확 바꾸네 나는 못 바꿔. 그럴 수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시간대를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 지금 담당 선생님이 안 되는 시간대를 골라 자꾸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래 우리 혜준이 이렇게 안 되는 시간대 계속 얘기해. 그때 안 돼요? 그러면 제가 그때밖에 시간이 없는데 혹시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될까요? 라고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면 근데 박보검 선생님이 저 한창 업무하고 있는 회사 시간대에 딱 된다 그러면은 그거 빼야지 뭐. 그 정도 감수해야지 뭐. 매번 회사를 그치? 빼고 뭐 그 부분까지 그렇게 가면 힘들고 일단은 처음 아는 이거죠. 좀 이게 시간대를 계속 이렇게 맞춰보면 마음이 박보검 선생님 쪽으로 가 있는데 이 선생님한테 하겠어? 근데 저는 사실 상상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박보검 선생님이 제가 헬스 하면서 그 밑바닥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를 보여줄 거. 아 그러면 더 이게 마음이 아 나 괜히 이 선생님으로 했다 뭔가. 재영 씨는 참 모르시는 거죠. 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 있는데 진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자 몰라. 그럼요. 아, 진짜? 그럼요. 적정한 선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선에서 귀여움을 유지하는 데까지 딱 하고 마는 거야. 아니죠. 근데 지금 화장실에 가시네. 힘들다. 생각보다 박보검 선생님이 헬스에 진심이셨던 거죠. 아니 회원님 할 수 있어요. 에이, 하나 더 두 개 더 세 개 아저씨 못하겠어요. 세 개 더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밑바닥 보이는 거죠. 이제. 예전에 한번 저희가 셋이서 그룹 PT를 받았는데 저랑 재영이는 헤비급이라고 진짜 몸 좋은 쌤 지금도 받고 있는 그 쌤 받았어요. 완전 빡세요. 근데 민수는 경량급이라고 여성 선생님한테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수는 말랐다고 여성 선생님이 해주고 우리는 하는데 동시간대에서 하는데 저희는 이제 거의 이제 태릉처럼 막 걸리는데 다리가 진짜 후들들들 민수 옆에서 계속 스트레칭만 계속 마사지 주시고 스트레칭 계속 근데 얘는 저희를 되게 부러워하더라고요. 운동이, 아, 좀 빡세게 했어요. 운동이 끝났는데 땀이 안 난다고? 어, 진짜 그래서 반대로 저희는 얘가 부러웠어요. 그만하고 나도, 싶다. 나도 저런 선생님한테 마사지랑 그만 이렇게, 너무 루틴이 빠르니까 스트레칭이랑 우리는. 좀 중간이 제일 좋아. 211님이 화정 언니 재영 씨 브레인이라면서요. 왜 바보예요? 여자 마음 몰라요. 몰라요. 아, 땀난다. 회원님 하나 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회원님. 아이스커피요. 아니요 근육량 늘리셔야 돼요. 아이스커피 드시면 안 돼요. 회원님. 광고 듣고요. 안혜진님이 진짜 재영 오빠 아무것도 모른다. 답답하네요. 회원님 한 개 더 한 개 더. 답답합니다. 임은선 씨가 뒤에 PD님 한 시간 동안 박수 치고 웃으면서 넘어가요. 이 코너를 제일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 배춘식 PD가 뭐 아 뒤에 화면으로 다 보이는구나. 오 너무 잘 비치는데. 아우 다음번에 메이크업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화면 너무 비치네. 박정현 씨가 오늘도 오디오 과부하 너무 웃기네요. 네. 와 하여튼 우리 피싱이랑 함께하면 시간이 너무 가요. 아, 진짜. 이게 또 웃으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는 이게 운동이에요. 수요일마다 PT 받은 느낌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칼로리가 쭉쭉 나가잖아. PT 선생님. 어, 화장실 나가 PT 선생님. 하나 둘. 웃음 다이어트. 와 벌써 헤어질 시간 다 됐는데 살짝 아쉬운 소식 드리면 다음 주에는 우리 민수 씨가 못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일이 있죠 좀. 맞아요. 네. 좀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예. 예. 저랑 용주 형은 일단 나오고. 예, 예. 대신 다른 예, 분을 추천해서 우리... 데리고 온다고. 맞아요. 저 대신에 그 제 사촌 동생 임플란티드 키드가 근데 이제 키디. 휴가를 나와가지고 예. 대신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나 임키 너무 만나고 싶었어. 저도 진짜 군대가 예. 있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실제로 보면 좀 버리장머리가 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도 아, 예. 돼 임키라. 아 그럼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신곡도 나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좀 홍보를 좀 하고 싶다고 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예. 아 그럼 라이브도 하나요? 라이브 가능하죠. 라이브 아. 돼요. 아 예, 그 친구 가능하죠. 아, 라이브 돼요? 예, 그 친구 된답니다. 라이브 경험이 있나요 혹시? 그 친구 있다대요? 근데 화성분한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가장 최근에 게스트가 누구였죠? 그 이런 신곡 발표하는 게스트. 에스파 아닌가요? 우리 누가였지? 에스파였나?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다음에 그럼 임플란티드 키드. 예스. 최초로 랩 립싱크를 예. 보게 되십니다. 자 오늘 안녕 에러 에러 에러.